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예,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참으로 중대한 뉴스가 하나 터졌죠. 지난 금요일 이란의 군대 사령관 카셈 솔레마니가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이날 솔레마니는 비행기를 타고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박다드 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활주로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바로 시작했을 그때에 미국의 드론 무인기 드론에서 발사한 그 미사일이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레마니는 이란 군대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980년대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 때에 크게 부각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는 이란 군대의 그 게릴라 전쟁 그 부분을 총지휘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를 다니면서 이란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이란군의 그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레마니는 이란이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테러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미국 군인들과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북쪽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 로켓을 30개나 발사를 해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도록 하고 대사관에 불을 지르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을 솔레마니가 지휘를 했어요. 직접. 솔레마니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과 또 외교관들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로 더 심각한 일들을 꾸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이런 이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솔레마니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아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공격이 있기 전에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뉴스 기자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죠.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이란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평화를 원하고 자신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란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나 평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세계 평화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거의 한 6천년 동안에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던 날을 계산을 해보니까 불과 292년이었대요. 6천년 동안에, 한 5, 6천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불과 292년. 이 기간 동안에 14,351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요. 총 36억 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모두 8,000개가 넘는 평화 조약이 세워졌다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 어려움이나 슬픔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스스로도 그때부터 바로 며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그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큰 일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님이 자신에서 하신 것이지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안일함과 그런 어떤 심리적인 말이 아니고 이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영적인 평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왜 이 평화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이 특별한 하늘의 그 평화가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평화는요 칭의로 얻습니다. 예,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각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가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에 맞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걸 바로 영어로 말해서 justification 아니면 칭의라고 합니다. 자, 실제의 모습은 전혀 어렵지 못한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뜻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죠. 이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포함시켜서 모두가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복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이 세상의 뭐 싸움이나 뭐 다툼이 사라져서 어떤 심적인 평안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개선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평안의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인 율법을 전달받은 백성이었죠. 이 특별한 위치로 인해서 우월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또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고집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전해드리지 못한 이방인들도 그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양심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율법의 그 가장 근본적인 선과 악에 대한 그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도 역시 양심을 통해서 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범죄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무사하지 못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유죄 판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슬프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칭의의 은혜를 입고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어졌어요. 회복되었어요. 가장 근엄한 모습의 판사와 그 앞에 벌벌 떠는 그렇게 서 있는 죄인과의 그 관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대신에 따뜻하게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와의 그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칭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영국 런던 인근에 있는 부두에서 일하던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교회 집회에 한번 참석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핸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참 희망찬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죠. 자, 이 청년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는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그 다음날 청년은 다른 선원들과 함께 런던호라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스페인 앞바다에서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200여 명이 탔던 이 배에 탔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19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핸더슨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런던호에서 어느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핸더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렇기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핸더슨 목사님의 로마서 5장 1절 설교를 들은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잠깐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 그 배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배가 문제가 생겼고 이 사람은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타지 못하고 너무 꽉 차서 만일에 당신이 살아서 육지에 도착하면 꼭 핸더슨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침몰하는 그 배 꼭대기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외치기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라는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은 신앙을 자기가 찾은 그 정말 그 처음 그 신앙을 간직했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 신앙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이 청년만이 아니었어요.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다른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배에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배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칭의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이 청년처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로 얻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예, 소망.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짊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출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냥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신 것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소망도 아울러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희망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르셨나요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희망찬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이루어지기는 바라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종류의 뭐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소망도 틀림없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영국에 니콜라스 리드들리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불에 타 죽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하기 하루 전에 동생이 와서 형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감옥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오늘 밤 내가 지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리들리는 거절하면서 자신은 다른 날과 똑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나는 잠을 잘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리들리는 동료 한 사람과 함께 화형대로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화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굳센 믿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불이 참 오랫동안 천천히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들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리들리는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크게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순교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각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 욥은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하며 누리고 살고 있던 그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목숨처럼 자기 목숨처럼 아끼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심한 병이 걸려서 반반하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하던 아내도 떠나갔고 친구들마저도 말로써 욥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욥은 인내했어요. 육신에 심한 병이 걸려서 반반하주로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운 가운데 살아야 했는데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삶 속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던 이 고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 가운데 이런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나는 정말 정금과 같이 나와서 나올 것이다.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 신앙인들의 성품을 정화시키는 거죠. 금을 불 속에 넣어서 단련하면 무엇이 됩니까? 네, 순금으로 정화되어서 나오죠. 이와 같이 성도의 성품도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모아둔 모든 물질들 여러분 그거 다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그 성품이 정금과 같이 빛나서 주님 앞에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뭐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것을 보고서 참 대견해서 십자가를 짊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손으로 좀 붙들어주고 좀 끌어주면 잘할 것 같이 보여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우리가 쌓아둔 아무런 선한 행위도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150년 전에 영국 해군은 세계 여러 곳에 펼쳐져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선체를 쇠로 만든 배들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150년 전에. 그 중에 빌큰헤드라는 군함이 있었습니다. 영국 군함인데 이 배는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에서 항해를 하다가 이 배도 침몰을 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러나 군인 가족들도 있었고 민간인들도 조금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배는 암초에 걸려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만들었으니까 막
뭐 그 당시에 기술이 별로 안 좋았겠죠. 막 급속도로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분, 20분 만에 다 가라앉았답니다. 벌크네드 호에는 6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구멍보트가 다 그냥 물에 가라앉고 그냥 이게 그 난리통에 이렇게 쓰지 못하게 되고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죠.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인솔하던 장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서 그동안에 모두가 침착하게 배 위에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딱 이 정말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이죠. 그렇게 배 갑판에 줄을 서고 줄을 지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이 장교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배가 거의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장교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배에 탔던 모든 여자들과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구조된 거죠. 이때로부터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탈출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런 이런 인식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150년이죠. 예, 건장한 병사들이 자기 목숨 내려놓고 구명보트를 양보했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그 산소망을 소유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의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의로운 모습을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흉한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제가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배에 대한 이야기고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알렉산더 러셀이라는 젊은 영국 청년이 인도 군인이죠. 군인으로서 인도로 발령을 받아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적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배 안에는 뭐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어뢰에 부딪혀서 그렇게 막 갑자기 침몰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그 구명보트는 또다시 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젊은 군인 러셀이 탄 구명보트 안에는 어느 아주 젊은 여자 여인과 그 갓난아기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남편을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온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바다 위에서 남편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젊은 부인은 누구든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러셀이 구명보트에서 내려서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남편을 붙들어서 구명보트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원이 되었어요. 그 구명보트도 이제 침몰할 그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이 구명보트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수영을 해서 조금 더 멀리 가서 거기서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영국 군인 러셀은 참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남편이고 정말 정말 소중한 그 아버지를 구해주고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죠. 꼭 살려야 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동을 받죠. 그런데 만일에 젊고 장래가 충만되는 이 러셀 같은 청년이 물에 빠진 술주정뱅이나 도둑이나 살인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까운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상황을 좀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젊은 사람들, 청년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겠죠. 저런 사람은 자네 목숨을 버릴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아예 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불신자 친구에게 죄인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네. 기독교 친구가 불신자에게 죄인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답이 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자는 뭐 당연히 지옥에 간다고 너는 말하겠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쏘아붙인 거죠. 그때 그 기독교인은 친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인은 교회에 간다.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다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겁니다. 예.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서 외면하면서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정말 정말 까마득한 영적인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로지 지옥의 형벌과 그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잠깐만 뒤돌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온갖 죄와 어둠 가운데 다니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속박이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과거의 그 모습을 여전히 벗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전히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지난날의 삶에 얽혀서 살고 계신다면 이제는 손을 털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굴복하면요. 자유를 빼앗기고 막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굴레 속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셔다 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